다음은 어법인데요. 네. 자, 지금 한 달 열흘 정도 남았단 말이에요. 네. 현재 시점이. 그러면, 뭐랄까, 이 시점에서 어법 학습하려고 새로운 교재 하는 건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는데, 쌤한테 여쭤봅니다. 영문법, 문법이라고 하죠. 어법. 어떻게 네네. 마무리하는 게 좋을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성적대가 결국은 이제 3등급 이하 4등급. 네. 이때 이제 친구들이 중하위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는데, 이 친구들에게 대한 어법, 공략법, 이 두 가지에 대한 질문 학생들입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교육에 한 20년 동안 못 넘고 있는데, 저는 사교육 영어 시장에 있으면서 어떤 것이 아이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까 생각해 보면, 사실 두 가지가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법입니다. 그 두 번째는 기출문제 분석. 이것이 되게 강사, 학교 선생님이나 또는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어법이 왜 그러냐면, 어법은 굉장히 사실 방대합니다, 그 양이. 하지만 수능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그래서 강사를 통해서 또는 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배우는 과정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EBS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가 늘 틀리고 이 문제가 자신 없고 이게 3점짜리로 나오는데 이게 자신 없다고 생각이 드시면 저는 강의를 들을 것을 적극 추천하는 바입니다. 강의. 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단 한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그걸 내가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가짐은 벌써 많은 것을 저는 포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듣기를 포기하고 어법을 포기하고 수학에서는 기백을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너무 물러서 났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어법을 정리하는 건 혼자 힘으로 안 된다. 강의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해 제가 좀 팁을 드리면 표를 제가 또 준비해왔습니다. 1차 모평하고 2차 모평 어법 출제 요소를 제가 갖고 왔는데 보시면 제가 이제 똑같은 것끼리는 지금 같은 색깔을 칠해왔습니다. 그래서 6월달, 9월달 둘 다 관계사가 두 번 다 출제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 9월달에는 관계사 관련 문제가 두 문제나 나왔고요. 6월달, 9월달도 역시 문장의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다른 요소들을 봤을 때 수거, 재기대명사, 병렬구조, 품사 등을 물어보는 이런 문제들이 나왔는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엿법 문제가 단순히 6월달, 9월달에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최근 3개년,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물어봤던 것을 반복 출제됩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왜 국어 때문에 고민 생각 많이 하셨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문이 났군요. 영어에 시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제. 시제가 최근 10년 동안 몇 번 출제됐을 것 같으세요? 10년 동안? 네. 최근 10년 동안. 10년. 한 번이라도 밑줄이 가져 있는 걸 한 번 출제라고 보면 답이 아니어도. 아니어도.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안 했어요? 네. 시제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될 거라는 그 얘기는. 그게 영어 수능을 배울 때 이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시는 분들은 시제라고 하는 것이 수능에서 썩 중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도 이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서로 구별하는 것들. 마치 우리가 돼와 대를 구별 못하듯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시제도 실제로 구어체와 문어체가 가장 많이 헷갈려 쓰는 부분들이 바로 시제 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출제했을 때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들이 빠지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 그 시제 파트가 10년 동안 아예 한 번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런 문제들만 출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6월달, 9월달 여러분들이 표에 보시는 그것들이고 이것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중하위권들이 이 문제를 여기 나왔던 6월, 9월달 그리고 그동안 10년 동안 나왔던 어법이 어떤 것만 나왔는지를 알고 이것에 대한 문법적인 요소만 알게 되면 충분히 자신의 등급을 사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등급 이하의 학생들. 네, 맞습니다. 네. 네.